아, 배고파.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도 오늘따라 배가 고프네. 뽀로로, 배 많이 고파? 응, 뭐라도 해먹어야겠어. 내가 여기 계란 후라이 했는데 너 먹어. 난 또 만들어서 먹을게. 정말? 진짜 고마워, 패티. 우와, 맛있겠다. 빠따다, 뭐하냐, 그랑? 어,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그런데 계란 보니까 앵그리 버드 생각난다, 그랑. 어, 정말 그러네. 레드, 척, 밤, 스텔라, 다들 잘 지낼까? 우리 놀러가자, 그랑. 앵그리 버드들 보고 싶다, 그랑. 그럴까? 요즘 바빠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좋은 생각이야. 이것만 먹고 가자. 거의 다 도착했어. 어? 앵그리버드들은 여전히 새총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나봐. 다들 보고 싶다, 크롱. 아우, 아파.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여긴 어쩐 일이야? 뽀로로인 줄 모르고 공격했네. 아, 미안. 잘 좀 보고 공격하지. 아우, 아파. 더 세진 것 같다, 크롱. 그런데 누군 줄 알고 웬 공격이야? 요즘 비그킹과 그 부하들이 다시 우리아를 훔쳐가려고 매일 이곳에 찾아와 기웃거려서 적과 내가 돼지들을 매일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지. 화가 난다, 화가 나! 돼지들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당해놓고 다시 돼지들이 알을 훔쳐가려고 한다고? 응,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밤낮으로 하루도 안 빼놓고 온다고. 그랬구나, 그럼. 나쁜 돼지들, 그럼. 레드, 척!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다들 모여봐! 뭔데?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군! 지금 당장 가서 해보자고! 스텔라 아이템, 즉 어디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열심히 먹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단하군. 완벽한 발표야. 다 같이 박수. 우리 돼지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다, 그치? 그럼 그럼 스키다 그럼. 누가 넘어가다니 다행이야. 저 명령이다. 어서 알들을 깨보자고. 야. 힘들어. 안 깨지는데. 엄청난 알들이군. 이럴수록 욕심나는데. 아,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자, 오늘 제1회 바위로 앵그리버드 알 내려치기 대회를 시작하겠다. 앵그리버드 알을 깨는 돼지에게는 내가 앵그리버드 알 10개를 먹게 해주겠다. 꼭 바위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알을 깨기만 해라. 우와, 엄청난 상금이다. 첫 번째 돼지, 다 알들은 내 거지. 하하하, 바위로 내려치기. 야, 탈락. 이번에는 돌머리로 박치기. 박치기. 야! 어잉? 박치기. 얍. 아우, 아파. 이게 뭐야? 탈락. 힝. 정부에서 딱딱한 궁뎅이로 누르기. 실패. 진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힘껏 밟아보기. 실패. 뭐야? 하나도 성공한 돼지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앵그리버드 알 쉽지 않군. 더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아니, 이번엔 내가 밟아볼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하하하. 너무 웃겨서 할 말이 없군. 뽀로로, 너의 생각이 완벽하게 적중했어. 돼지들이 똑똑하지는 않은가 봐. 가짜 알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아주 오랜만에 두 날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습사 깊은 곳에 숨겨둔 우리 알들은 괜찮겠지? 돼지들을 보니 진짜 우리 알을 찾으러 올 것 같지는 않아. 그동안 고생했다 그럼. 하하하하. 보로로, 그럼 보답으로 앵그리버드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지. 어서 가자. 정말? 우와, 기대되는데. 그럼 그럼, 신나자 그럼. 뭐야, 그럼 다들 미련하게 가짜 앵그리버드 알을 깨려고 했던 거야? 맙소사, 대박 사건이군. 잠깐만, 그럼 진짜 알들은 숲속 깊은 곳에 있다 그거지? 오라, 바로 지금인군. 당장 진짜 알을 찾으러 가자.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루는 그날이 찾아왔구나. 해적돼지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럼 앵그리버드 알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